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승입니다. 이번에 야마하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제품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패키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런 박스에 제품이 포장돼서 옵니다.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상단에 밀봉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포장이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자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사용자 설명서들. 이게 이어폰이겠죠? 포장을 나름 꼼꼼하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안쪽에 이어폰 들어가 있네요. 케이스 전면에는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는 LED 불빛이 4군데 뚫려 있고요. 뒤쪽에는 C타입 단자로 되어 있어서 충전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어폰은 자석 형태로 이렇게 결착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열어볼게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거구나. 검정 박스에 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안에 보니까 이렇게 충전을 위한 C2A타입의 케이블 짧은 거 들어가 있고요. 여분의 이어팁이 들어있는데 X스몰 사이즈 세트 하나, 스몰 사이즈 세트 하나, 라지 사이즈 세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장착된 건 무슨 사이즈일까요? 지금 사이즈 보니까 기본은 미디움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성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제품의 디자인과 컬러를 살펴볼게요. 일단 케이스의 사이즈는 제 새끼손가락만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이 정도가 되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화이트 컬러인데 이 화이트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많아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취향이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화이트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서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지, 뭐 문양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단 하나 이 뚜껑 쪽에 약간 음영 형식으로 이 야마하의 로고가 박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은 것 같고요. 안쪽에도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하죠. 자,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컬러와 맞춰서 동일한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다른 색상을 고르신다고 하더라도 그 케이스의 색상에 맞춰서 이어폰도 컬러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어폰 사이즈는 제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 이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깊이 또한 제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 정도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안쪽에도 L, R 방향 표기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야마하의 로고 음각 처리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디자인을 봐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음질과 음색이겠죠? 제가 한번 청음을 바로 해볼게요. 그리고 저만 듣는 게 아니고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청음을 해봤는데요. 음량을 최대로도 키워서 들어보고 최소로 줄여서도 들어봤어요. 일단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음량을 최대로 했을 때 안 좋은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막 찢어진다거나 깨진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야마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량을 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굉장히 깨끗하게 깨짐없이 잘 들립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음량을 최소로 했을 때는 또 어떤 제품들은 최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큰데?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량을 최소로 했을 때 진짜 작게 들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최소 음량과 최대 음량 간에 이 단계별로 음량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최소 음량으로 들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음량 상태에서도 밸런스를 잃지 않더라고요. 리스닝 케어라는 기술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을 때 음량을 낮추더라도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의 밸런스가 깨지지가 않아요. 이 야마하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튜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량하게 들립니다. 이게 야마하 제품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야마하의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해 봤는데 그 스피커에도 야마하 트루 사운드라는 게 들어갔었어요. 이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곡을 완전히 새롭게 들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그런 음색과 음질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그냥 듣기 좋게 들었던 음악들도 아, 이 부분에서 이 아티스트가 이런 감정으로 불렀구나 라는 게 좀 더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음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이번에 출시하는 야마하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에도 들어갔다는 거. 다들 야마하 브랜드 잘 아시죠? 야마하 브랜드는 음향 쪽에서 역사가 무려 130년이나 됩니다. 이런 사운드, 음향 쪽에서 야마하 브랜드의 기술력은 믿으셔도 됩니다. 야마하 트루 사운드와 리스닝 케어 기능,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비교한 이어폰도 이 야마하 제품과 비슷한 급의 이어폰인데 두 제품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음질은 제가 실제로 귀에 꽂고 듣는 것보다 좀 많이 안 좋게 들려요. 방금 저게 좋게 들리셨다면 귀에 꼽으셨을 때 훨씬 더 좋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컬하고 악기하고 분리가 확실히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음량도 타사 제품 대비 좀 더 큰 것 같고요.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클린한, 퓨어한 뭐 이런 음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교한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보컬과 악기가 그렇게 잘 분리가 안 되는 느낌이고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살짝 먹먹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음질, 음색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시고 운동이라든지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귀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테스트 해볼게요. 머리 아파. 와, 거의 뇌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어 봤는데 안 빠집니다. 귀에 꼽으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꽉 껴가지고 이게 막 귀가 아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어캡이 미들 사이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이고요. 딱 귀에 꼽았을 때 크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빠지기도 하고요. 머리 아파. 그래서 착용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은 편의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제품을 최초에 등록하는 과정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어폰을 빼줍니다. 잠시 뒤에 이어폰 한쪽에서 이렇게 불빛이 깜빡이는데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연결 가능한 기기에서 야마하 TW23C라는 모델이 생겼을 거예요. 이거 터치해주세요. 그럼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 자, 이러면 최초 등록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자, 그럼 이 과정을 매번 사용할 때마다 해줘야 될까요? 아니요. 최초에 등록하실 때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부터 사용하실 때는 뭐 아무것도 해줄 거 없이 바로 그냥 연동이 됩니다. 한마디로 최초 등록을 하시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두시면 그냥 케이스에서 이어폰만 빼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까 사용성이 아주 편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제품은 사용할 때마다
이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그걸 확인 눌러줘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마하 제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딜레이가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바로 귀에 꽂고 스마트폰을 열면 그 사이에 벌써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연결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자,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기능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거기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게이밍 모드라는 게 있는데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이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지연 시간을 확 줄여가지고 크게 이질감 없이 게임이나 비디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억제라든지 반향 제거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탑재되어 있어서 선명한 음성도 제공하고 있고요. 트루 와이어리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거의 모든 소스에서 안정적인 블루투스 무선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멀티 포인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PC하고 블루투스 장치에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뭔가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IPX 5등급의 방수 등급을 갖고 있고요. 이 충전 케이스와 함께 하시면 총 24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마하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최상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무엇보다 트루 사운드, 이 야마하의 트루 사운드 그 기술력 때문에 음질이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클린해요. 흔히들 저가에서 볼 수 있는 저음을 막 강제로 부스트하고 그런 음질이 아니고요. 굉장히 클린하고 깔끔한 그런 음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곡되지 않는 소리, 이 아티스트가 이 곡을 만들 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거를 온전히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